자, 이렇게 양쪽에 유바가 있는 곳에 판넬을 끼울 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때는 한쪽 유바 자리는 이렇게 이건 고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리 커팅을 해 놓으시고 한쪽은 자, 상, 중, 하 이렇게 피스만 잡아서 그 피스 자리에 위치만 표시할 수 있게 잡아놓고 먼저 제일 윗장을 먼저 제일 위에 장을 먼저 끼우고 수평을 맞추고 그 다음에 밑에 장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끼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공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장이 꽂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쪽 면에 피스를 다 촘촘히 박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주고 이 첫 장을 위로 올려놓고 밑에 게 들어가면 됩니다. 밑에는 문이기 때문에 좌우에 문 사이즈 크기를 제외한 쪽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장을 끼고 위에 올리고 수평을 맞춰서 피스를 잡아 놓으신 다음에 하시고 자, 여기는 피스를 촘촘히 박고 커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장이 올라갈 공간만큼만 이렇게 커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려서 피스를 박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10mm 정도 여유를 주고 잡았습니다. 여유를 주고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이제 밑에만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잡아놨던 피스 구멍들이 그대로 일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부의 폼은 이쪽을 다 붙인 다음에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에 다시 피스를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커팅을 하고 그리고 쪽판을 끼우고 폼은 전체적으로 이 쪽판들은 폼을 싸서 꽂으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시공하는 모습을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장을 끼워 넣습니다. 맨 위에 장을. 그리고 여기는 현관 앞에 센서 등이 달릴 자리인데요. 이 자리는 판넬로 막을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자, 이렇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 질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여기 폼, 벽에 폼을 안 썼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 이게 무슨 시공이냐 하실 분이 계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틈을 내놨습니다.
1cm 작게 한 이유가 여기도 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틈에다 폼을 쏘면 밑에서 쏘거나 위에서 쏘게 되면 폼이 다 올라가거나 부풀지 않고 아래로 흐르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폼을 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에다가 구멍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이 구멍에다가 폼을 채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 공간을 비워 놓은 거고요. 자, 여기다 폼을 쏘면 유바가 배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을 쏘시기 전에 먼저 선행 작업이 뭐냐면, 자, 이 안쪽에 피스를 다 박아주시고 이쪽까지 다 피스를 박아주시고 폼을 쏘면 됩니다. 제가 자 피스를 박고 폼 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쪽파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높이만 따면, 문이 들어갈 높이만 따면 끝나고요. 자, 안쪽에서 폼 작업 마무리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구멍을 뚫어서 쏜 자리에는 이렇게 폼이 꽉꽉 채워진 게 보입니다. 자, 폼도 다 붙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어의 부분에도 다 폼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비스듬히 땄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우레탄 폼으로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멍랑이라고 판넬을 맞추시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폼을 충전해서 굳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교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유화가 있어서 띄우기 힘든 자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